AP 연결을 설정하기 전에 동봉된 실내 온도 조절기 사용 설명서에서 무선 공유기 확인하기 부분을 확인 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귀뚜라미 IoT 매니저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.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실행한 뒤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. 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. 이미 AP 연결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예를 눌러 제품 등록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고 AP 연결 설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오를 눌러 AP 연결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. 컨트롤러의 전원이 종료된 상태에서 외출 버튼을 약 5초간 누르면 AP 연결 설정이 시작됩니다. 약 1분 안에 와이파이 아이콘이 생성됩니다. 컨트롤러와의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홈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나옵니다. 설정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들어온 후 와이파이 설정 탭을 누릅니다. 와이파이 설정 화면에서 서비스 세트 아이디 KRB셋을 누르고 암호 KRB1234 5를 입력하여 연결한 후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.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할 무선 공유기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. AP 연결 설정이 완료되면 컨트롤러 화면에 패스와 서버 접속 완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. 만약 AP 연결이 실패한다면 무선 공유기의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재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AP 연동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 컨트롤러의 전원을 종료합니다. 컨트롤러 AP 연결 설정을 완료하였으면 제어기 등록이 가능합니다. 컨트롤러 전원이 종료된 상태에서 온수 버튼을 약 5초간 누르면 약 3분간 조절기 표시부에 제어기 번호 4자리가 표시됩니다. 어플리케이션 제어기 등록 화면 제품 번호 입력란에 컨트롤러에 표시된 제어기 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. 제품 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소와 보일러 QR코드를 함께 등록하면 AS 서비스를 받으실 때 신속한 장애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정상적으로 제어기 등록이 완료되면 컨트롤러가 종료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.